그 나인홀에도 3개 오버쳤고 삼촌 1개 오버쳤는데 일단은 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냥 코스도 좀 쉽고 그렇지만 일단 사실 게임 내용은 좋거든? 네. 그런데 너랑 나랑 차원이 다르지. 나는 그린 센터 파고 저는 나 민수는 핀 파고 그지?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걸 해볼 건데 일단 나인홀은 잘했어.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쉬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번 나인홀은 그거 생각해서 플레이 해보자. 네. 자, 우리 아들. 그리고 이번 나인홀은 좀 다 부드럽게 쳐볼게. 지난 9번 홀에서 엄청 놀랬지 너도. 네. 다 가잖아 다 부드럽게. 근데 네가 부드럽게 치는 게 부드럽게 맞는 게 아니야. 네. 엄청 파워풀해. 그러니까 부드럽게 쳐도 돼. 너는 진짜 스윙 좋다. 볼이 어쩜 저렇게 예쁘게 나가나요? 아, 잘 갔어요? 오, 페어웨이 한가운데. 훨씬 멀리 가. 그렇게 치니까. 한참 날아가. 내가 너한테 안으로 주면 내가 말리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연륜이 있지. 넣었다 있지. 신경 안 쓸 수 있지. 하지만 신경 엄청 쓰고 있다는 거. 민수랑 플레이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60m씩 차이 나고 있습니다. 민수 여기가 파이우트 골프장이잖아. 네. 파이우트가 그 인디안 부족 이름이래. 아. 근데 여기는 인디안 그 부족의 보존 구역이거든. 네. 라스베가스 굉장히 가깝지.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해 이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익은 그 부족의 다. 인디안. 인디안 금지 하는 거야. 나는 지금 156야드라 140m거든. 그래서 피칭 웨지를 칠 건데. 약간 산들바람처럼 앞바람이 있고 피는 거의 가운데 꽂힌 것 같아서 그린 센터로 들어갈 건데 핀 약간 왼쪽. 어우 이번에는 처음으로 짧았네. 이건 뭐 아예 게임이 완전히 다르니 뭐. 참 민수가 꼬맹이 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제가 약올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구력이 또 그렇다고 오래 친 것도 아니고 한다 만다 한다 만다 이렇게 엄마 키우다가 북한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래봐야 구력 중년인데 야 참 사실 근데 이 친구는 골프하는 게 재밌는 게 없다고 그랬어. 몇 나와? 84m요 생각한 것보다 부드럽게. 네. 58도 웨지니까 60도 웨지랑은 달라. 부드러우면 네가 공을 던져준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부드럽다고 살살 친다는 게 아니야. 방향 좋고 조금 짧나? 오 좋아 좋아 완전 피나요. 이건 뭐 거의 뭐 투어 선수들급이다. 투어 선수 공도 탁 쓰고 삼촌이 전반에 너보다 두 개를 잘 쳤어도 잘 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투어 뛰는 애들하고 같이 라운드를 하잖아? 그럼 스코어 어쨌든 이기고 어쨌든 저도 뭐 한두 타거든? 근데 한 게임은 한 열 타진 것 같아. 완벽한 버디 찬스. 여기 새들이 와가지고 겁나 뜯어먹었던 풀을. 그래서 이게 좀 브레이크 걸리거든. 15걸음 정도 되는데 약간 숙여서 공격적으로 쳤는데 삼촌 딸에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굴러 내려왔으니까 남는 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어필인데 민수 삼촌한테 그랬잖아 입수 왔던 적이 있냐고. 근데 뭐 딱히 내가 입수가 와야 될 만큼의 상황을 안 만들어 봤었는데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한다면 퍼팅에선 있었던 것 같아. 쇼퍼팅. 쇼퍼팅이 너무너무 불안하면 그리고 이렇게 막 그린이 너무 깨끗하면 불안해. 좌우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분명히 삼촌이 스트로크가 안 좋아 이럴 때는 완전 늘어뜨리고 진자 모양으로 툭툭 클러치 퍼스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밸런스 잡아야 될 것 같아. 오, 아쉽다. 일단은 가운데로 미는 거를 연습을 해서 위기였는데 저도 스트레이트 받은 것 같아요. 진짜 티샷 세컨 너무 완벽했어. 세 번째 샷 나이스 바디. 잘한다. 완벽했어. 3박자가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11번은 611야. 한 550m쯤 되겠다. 다행히 바람이 없어서. 사실 이게 바람이 있다면 이제 뒷바람의 홀인데, 야, 파이우트에 바람이 없다고. 자, 부드러운 스윙이지만 살살 치라는 건 아닙니다. 7번 다 쳐야 돼요. 딱 끊어 치지 말란 얘기야. 완전히 벌어졌는데 가봐야 되겠다. 이게 삼촌이 얘기했던, 네, 항상 샷을 가져올 때 때리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몸 가고 손 가고 따로 온다고. 그리고 이런 플라잉을 칠 때는 같이 가야 돼. 같이. 아, 네. 항상 클럽이 내 몸의 밸런스와 같이 다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 시야. 드라이버는 무조건 똑바르지 뭐. 똑바로. 똑바로. 삼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드를 쳐야 될 이유는 없는데 어차피 끊어갈 거니까. 근데 이제 삼촌이 레슨할 때 우드는 언제 쓰는 건지, 민수 네 얘기는 아니야, 구독자분들한테 그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막 팍 쳐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우드는 중간에 이게 파5에서는 딜리버리를 해주는 애기 때문에, 어제 했던 그 어깨 어깨 스윙 그런 개념으로 스윙을 약간 한 3분의 2 정도로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쭉 쳐서 일단 공을 갖다가 편하게 살려서 그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이제 갖다 놓는 그 생각을 하고 칠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드를 무조건 세게 치다 보면 우드가 안 맞아요. 어려워요. 그럴 때 힘이 빡 들어가는 경우니까 한 3분의 2로만 어깨 어깨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트 도로 안쪽인데 이거 원래 드랍은 이쪽으로 해야 돼? 네. 근데 일단 게임 목적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네. 흘러내리겠지? 잡고 해. 잡고. 원래는 이제 두 번을 드랍을 합니다. 잘 쳤어.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잖아. 네. 이거 죽으면 너 군산 같았으면 죽었어. 네. 어. 일단 라이가 안 좋으니까 우드로 좋고 이렇게 끊어가야지. 툭툭 무겁게 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이 내 몸이 도는 거하고 같이 따라 돌아오는지 그걸 늘 체크해. 네. 오, 나왔다. 럭키 바운스. 이것도 위험해. 오른쪽에 저렇게 넓은데 그걸 갖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길 일이야? 그리고 샷을 할 때는 지금 왜 실수를 했냐면 위로 쳐서 올려야 되는데 확 잡아챘어. 네. 그러니까 너가 시합 때 맨날 훅으로 죽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항상 플라잉을 쳐야지. 네. 근데 지금 옆으로 잡아두니까 왼쪽으로 당겨버리잖아. 네. 봐봐, 지금도 왼쪽에서 럭키 바운스 나가지고 지금 너 안으로 들어온 거지. 네. 저 정도면 위험했지? 네. 69야드. 그러면 105m 정도니까 AS로 툭. 그리고 핀이 지금 뭐 오른쪽에 꽂힌 것 같지만 지금 그린이 안으로 좀 파요. 그러니까 파먹은 것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왼쪽으로 세면 짧으면 완전히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깨진 그린은 없다고 생각하고 핀은 딱 그린, 조그만한 그린 가운데 꽂혀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요. 그리고 핀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딱 핀에 대해서 어드레스가 끝나면 그냥 그린 대충 저쯤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핀 방향 너무 좋았는데 너무 짧았네요. 열심히 쳤는데. 자, 세 번째 샷. 오, 잘 들어갔어. 좀 큰가? 그러니까 지금 웨지를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60도랑 58도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 네. 그래서 거리 적응을 많이 빨리 해야 돼. 저 정도에선 굳이 이제 어프로치로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 네. 와이프였으면. 삼촌도 이게 사실 분별력 있는 그린들이야. 그러니까 그린에 못 올리면 내려가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컬렉팅 에어리어로
돼야 되는데 지금 민수가 굴러 내려가는 걸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정도로 제가 만약에 치게 되면 내리막을 타고 이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잉이 아니라 약간 딱 계단에 붙이고 몸 회전하는 걸로 치게 될 텐데요. 떨어져서 오 들어갈 뻔했어요. 와우. 오케이지? 민수 버디 팟. 오 속도 좋고 속도 좋고 우와 나이스 나이스 파. 아 감사합니다. 그거 잡는 연습도 해. 멋있게 잡아야 돼 원래.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자 민수야 우리가 이제 12번 홀이야. 네. 근데 바로 뭐 방금 전으로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잘 넘어왔고 427야드 그리고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두구레.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IPGM이 달라. 네. 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큰 벙커를 보고 쏘면 될 거고 나는 그 왼쪽에 있는 벙커를 치면 될 거고. 네. 민수가 지금 평균 제가 볼 땐 270m 정도 치는데 이런 장타자들하고 칠 때 거리 싸움에 말리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IP를 분명히 정해놓고 살리는 드라이브샷을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대포 미사일 쏜 것처럼 그렇게 똑바로 가냐. 와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치다가 뭐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하다가 해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무관심한 골프를 치는 편이라서 저는 상당히 왼쪽으로 조정을 하고 골을 살리겠다라는 주의로 가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 날아가는 방향이랑은 뭐 완전히 다르죠.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자 민수야. 네. 배 안 고프냐? 안 고파. 어제는 막 죽자고 막 샌드위치 먹고 잘 쳐서 안 고프죠. 어제는 춥고 배고파가지고 샌드위치라도 먹었어야 되는 건가? 네. 근데 어때? 지금 쳐보니까 뭔가 올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야, 넌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그 샷으로 쌤이 됐다는 건 넌 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올해는 진짜 실력으로 그래서 잘 쳐, 잘 치는데 지금도 삼촌도 훨씬 잘 치지. 근데 삼촌은 욕심 있는 거지. 알았지? 네. 파이팅. 네. 서민수 일병은 저쪽 오른쪽에 훨씬 멀리 가 있고 저는 일단은 공을 살리겠다고 해서 이제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데 아예 공략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컨샷을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164야드면 제가 예전에는 7번을 쳤는데 7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은 돼요. 근데 이제 FF247-3를 쓰면서 이제 9번 아이언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핀이 그린에서 왼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대 그린에서는 그러니까 오른쪽 쳐보겠습니다. 어깨 맞추고 그린 센터. 아 이번에 볼이 좀 깎였어요. 전반적으로 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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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다행이다. 몇 나와? 113m요. 피칭 치면 클 것 같아서 약간 뒷바람도 약간 불고 해가지고 52도로. 아니요 왼쪽 갔어요. 오늘 친 샷 중에 기분이가 가장 안 좋은 샷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넓은 쪽으로 미스를 해서 공간이 많은데 민수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치다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제 저런 걸 극복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저는 잔디도 뭐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공간은 한 15m 굳이 띄울 필요 없이 클럽 페이스 그대로 하고 계단에 붙이면서 가는 오른쪽에서 왼쪽 브레이크 있지만 많이 보지 않고 이야, 거리는 딱 맞았는데 약간 브레이크를 탔습니다. 내가 마크 해줘야 되겠네. 네 저는 이거 돌리는 것보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이거 페이스 투 페이스 해야 돼. 네 여기 정도 떨어뜨리면 다 굴러갈 것 같아. 최대한 힘을 빼서 딱딱딱딱 가야 돼. 그립에 힘 주면 튀어나와.
그리고 거의 힘 빼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야 돼. 자, 그리고 먼저 연습 스윙을 하면서 최저점을 빨리 찾아. 부드럽게. 안 돼! 잘 쳤는데 조금 길었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치니까 너는 딱 고 레벨인 거야. 네. 알았어? 칠 때 너 지금 왜 실수했냐면 이런 식으로 나가. 얘는 최대한 좁혀서 나한테 와야 돼. 아. 최대한 폭을 좁혀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공 힘이 쭉 빠지면서 톡톡 떨어지는데 너는 스윙이 이렇게 커.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야. 네. 잘했는데. 오케이. 자, 그 현재 지금 뒤쪽에서 팀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런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오케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민수 보기로 마무리했고 저는 이쪽에 한 20cm 폭 좀 왼쪽입니다. 왼쪽 브레이크 없는 것 같아도 확 꺾여요. 그래서 완전히 늘어뜨리고 세이브 했네요. 이제 그 그린을 한 이틀 정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흐르는지 어느 정도의 그 힘으로 태워야 되는지가 이제 느낌이 오는데 또 이제 느린 데가 완전 달라집니다. 다음으로